인터넷은 돼? 인터넷 안 돼. 그것도 안 돼? 응. 내가 엄마네 집에 온 지도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고 있다. 이거 정말 하늘이 빵꾸가 났는지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어. 이 소나무 좀 보세요. 이 소나무가 진짜 아름다운 소나무. 완전 100만불짜리 소나무. 휴. 주적주적. 그리고 저 의자는 임자가 없, 사람이 앉지를 안 해갖고, 소나무는 솔잎은 떨어져 있고, 청소도 할 사람도 없고, 여름이 나왔어? 이 의자, 이 그네는 비어있는 그네. 조카들이 어렸을 때 타던 그네가 지금 비어있어갖고. 소나무숲 의자에 비어있지. 의자에 사람이 앉지를 안 해갖고 항상 비어있어. 비가 주적주적. 이 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. 어? 어떡하면 좋아. 여름아. 어이구. 여름이. 어이구. 너 뛰어오르면 안 된다. 옷. 옷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. 에이, 그만 서려. 앉아. 아야. 이거. 하늘이 빵꾸가 났습니다. 비가 오면 생각나. 그 사람 세진아 이 영상 보고 있니? 이세진 이 영상 보고 있니? 여름이가 세진을 엄청 찾고 있는다. 기차가 철퍽 기차 소리다. 여름아 비가 내리네. 비가 내리네. 아야야. 맹문동이 참 예쁘네. 비 오니까 또. 맹문동 비 오니까 맹문동이 더 아름답게 보이네. 저 임자 없는 의자들 참 깝깝합니다. 깝깝해. 비는 주적주적 내리고 마음은 침안하고 이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숨어 있는지 보이지는 않고, 날이만 날마다 지금 물고기 어디 있어? 물고기 도망가는 거.
벌써 꽃이 피어 있어. 이 선자 독일에서 보고 있어. 또 비우니까 또 나름대로 또 괜찮다. 이 선자 내가 제대로 멘트를 못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듣고 해라. 비우니까 비둘기가 날아와서 한 쌍이 여기에서 구구구구 하고 노래 부르고 있다. 이 넓은 카페의 주인은 어디 갔을까요? 이 의자도 다 포장으로 덮어놓고. 야, 어제 깨끗하게 치웠는데 또 이렇게 지저분해졌네. 응? 누가 청소를 다 할까? 이거 꽃 많이 폈더니 다 지워졌네. 다 전해졌어. 아, 비 오니까 다 꽃이 다 오므러들었구나. 집에 와서 이불 빨래도 하고 겨울 이불, 봄 이불 다 빨아서 햇빛에 쫙 말려서 이렇게 해놓고 가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. 어떻게 하면 좋니? 이 나무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. 이 나무가. 이 나무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. 여기서 한 바퀴만 워킹을 해도 운동량이 꽤 됩니다. 여기에서 워킹을. 내가 저녁에 여기서 한 50바퀴 도는 것 같아요. 50바퀴. 그러면 50바퀴 돌면 그래도 만 번은 안 되지. 이따 밤에 여기 조명 들어올 때 사진 한번 더 찍어야 되겠네. 조명 들어올 때. 아우, 예쁘다. 색깔이 참 선명한 게 나네. 진우 이거 화면 보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다 지금 감춰놓고 숨겨놓고 있다. 진우 오면 준다고.